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 목적이 뭐냐, 당신의 마음의 갈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좀 짜증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자꾸 하게 하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뭔지, 마음의 갈망이 뭔지 그런 생각하는 것을 골치 아픈 생각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참 위험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나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마음의 갈망은 무엇이지? 확인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두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실 겁니다. 왜 사는지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자기 마음의 갈망이 어떤 건지도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젯밤 한밤중에 그냥 갑자기 잠이 깼어요. 뭔지 모르게 가슴을 확 누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까닭을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두려운지. 그때 잠깐 뉴스를 검색하니까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속보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어제 국회에도 정부청사에도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태원에도 갔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열리는 곳,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기도해 왔던 곳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때만 해도 한 10여 명 죽었다 그런 정도의 뉴스였어요. 그만큼도 사실 마음에 너무 무거웠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149명이 죽었다. 깜짝 놀랐어요. 70여 명이 부상자니까 아마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 주변이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젯밤에 잠을 못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가족들, 그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 가족들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 많은 청년들, 죽은 사람의 10대, 20대가 대부분이라는데, 그들은 왜그 할로윈 축제라고 그곳으로 갔을까요? 마음에 뭔가 끄는 것이 있을 것 같겠죠. 마음의 갈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끌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갈망은 무엇인가?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 본디오 빌라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기록은 없어요. 열심히 산 거죠. 나름대로 성공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해 줄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그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려냐,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려냐, 이렇게까지 제안할 정도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손을 씻었어요. 이거 내 죄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지만
결국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도 가졌고 죄 없다는 사실도 알았는데도 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거죠? 그 마음의 갈망이 성공, 출세, 부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성공하려고. 총독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살려주고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그러면 이 로마 황제 앞에서 총독의 책임이 문제가 되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죄 없는 예수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갈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잖아요. 좋은 자리 탐나잖아요. 자기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들도 다 그리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나 빌라도나 뭐가 달라요? 마음의 갈망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순간이 온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이 인류상 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그대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유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나요? 아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에 갈망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출세하냐, 잘 사냐, 부유하냐 그것만 원했던 거지 진리가 뭔지는 그에게 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문제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을 붙잡고 그런 걸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연속극 작가한테 주인공 죽이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뉴스도 봤어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이 어느 팀이냐.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진짜 갈망하거나 관심하거나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세월이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고 때를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사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진짜 갈망.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저에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씀 듣고 그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저의 심령에 갈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제 소원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갈망인가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은 것은 그저 종교를 가진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종교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의 갈망은 세상이에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빌라도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갈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진리에 없었어요. 세상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가 중요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몇 년 안 되어 사실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가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해버립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붙잡고 싶었던 총독의 자리도 지키지 못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건드려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진리에 반응합니다.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 문화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그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 책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걸. 도대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당할 때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국인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그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는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요? 주님께로 기웁니까? 세상 쪽으로 기웁니까? 그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의 자리를 붙잡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는 악한 영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게 꿈에서라도 예수님이 정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달리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신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도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없으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버립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버린 거죠. 세상을 택하는 사람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그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갈망하고 사셨나요? 이 질문을 귀찮게 여기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골치 아픈 문제 아니에요. 혹시 내가 빌라도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거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나 무엇 때문에 살았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무엇이 나를 울게 했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 그건 마음의 갈망이 바뀐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어요. 내가 전에는 세상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내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도 고린도도 에베소도 당대의 최고의 도시들, 화려한 도시들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모든 유익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사도 바울의 갈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목사에게도 목회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목회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우상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잘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를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현직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늘 목회만 생각했던 것. 지금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럽다고. 아니 목사가 목회 말고 그럼 뭐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눈을 열어준 겁니다. 진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성령의 은사에 마음이 꽂히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사 목회를 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커 보이면 그러면 그 은사 목회도 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예수님보다도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것 때문에 다 실족하시더라. 여러분 목사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정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게 올바른 건가? 여러분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행복이 내 갈망이에요. 그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갈망하니까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 원망이 되고
믿고 좌절이 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갈망하니까.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님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뭘 또 더 누구에게 행복을 원해요? 이제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목사님, 아니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뭘 목적으로 사나요? 우리가 정말 목적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행복은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갈망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주신 거고 교회도 주신 거고 세상의 일터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가시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쏟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려웠던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겐 가시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내게 감사한 사람이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이 복을 받았어요. 행복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거룩함을 갈망하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도무지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수도원의 젊은 수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고행도 하고 온갖 사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 수사에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 젊은 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안에 계시면 왜 제가 못 만납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러면 뻔히 아는 집도 못 찾아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별도 못하고 제대로 길을 걷지도 못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계신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무엇에 취해 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도무지 만나지 못하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갈망이 뭔지를 한번 삶을 보세요. 나는 도대체 뭘 갈망하고 살았나? 무엇이 내 마음의 소원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웃고 우는 건가? 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야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빌라도처럼 세상 붙잡고 예수님 버리는 이 어처구는 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진짜 붙잡아야 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정말, 아, 내 마음의 갈망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사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신 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눈이 세상의 신이 내 눈을 가린 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깨워주세요. 주님이 저의 갈망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가야 될 길, 붙잡아야 될 것, 그거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의 소원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